받아주면서 잡아냅니다. 스커지는 약해요. 어? 엣?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커지한테 잡힌 커세가 아니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에요. 스카우트 때리고 죽고 있는 그런 모습. 머신건. 자,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ETF 플랙. 딱! 얘들아, 많이 뽑았네. 이거 내꺼. 항상 스카우트 빌드를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스카우트 컨트롤이 참 재밌어요. 예. 뭐야, 이거. 컨트롤. 이렇게 홀드 컨트롤 해주면은 두 마리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뮤타스 컨트롤 할 때도 홀드 컨트롤 할 때 마리 잡을 때, 예, 똑같은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때려? 다다다다. 자, 홀드 컨트롤 다시 한번. 안 됐네요. 이러면 패트롤. 스카우트 백샷이 정말 좋은 친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컨트롤 할 때 백샷을 댕기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치기. 아, 뒤치기란다. 뒤로 쏘는 백샷을 정말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핵심인 친구기 때문에. 예. 백샷 중요합니다. 백샷. 리콜 개발해주고 본진 한마다 리콜 리버 존나 뽑아주면서 리버 리콜 들어가자. 자,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온다 막아야 돼. 아, 개 무서워. 주발 하지 말라뉴. 엣. 자, 돈 들어갑니다. 돈. 저거 다 돈이에요. 돈 저렇게 쓰면은 어떻게 된다? 아, 거지 된다. 돈을 잘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돼! 오, 브라모 클라이저 이거는! 브라모 클라이저! 사이파이 스모크! 자, 일단은 사내방이 굉장히 또 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자, 아비토 리코 조이스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내방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6시까지 좀 멀티를 먹어주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추가될 멀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가자. 하나 이쪽으로 보내줘.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밑으로 가서 본진으로 가자. 본진, 아, 여기로 가운데로 가자. 자, 스카우트랑 같이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리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자, 리버 스케럽 쭉쭉 채워놓으면서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리콜! 리버 리콜! 후후! 자, 두두두두! 사내방! 아, 파랗게 질렸죠? 자, 사내방 얼굴은 파랗게 질려있습니다. 아, 그레이트 스파이어 가면서 어떻게든 디바로를 뽑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는 리콜! 큐! 뭐야? 엣! 자, 사내방, 아,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아,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최재!